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11월 11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념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바로 그 날짜. 네, 그렇습니다. 농업일의 날입니다. 설마 빼빼로데이 같은 걸 생각한 건 아니겠죠? 저는 그런 과자 회사의 수익을 위한 기념일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빼빼를 못 받아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 아무튼 오늘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배드워즈에서 농부로 중앙자만 먹지 않고 양쪽 다이아도 먹지 않고 기본 생성기랑 농부의 능력으로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바로 농업인의 날. 빼빼로데이 막 그런 거를 기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이? 라떼는 말이요. 자, 일단 럭키블럭 모드에 입장을 했고요. 어차피 중간 나가도 이게 에메랄드 못 먹으니까는 일단 이거 설상 방어 내가 해야겠네. 이거 우리 팀 아무도 없는 거야. 잠깐만, 애들 이게 다 중간 갔어. 자, 일단 철 110개 모이자마자 바로 당근씨앗. 이게 원래는 이제 당근씨앗인데 여기에서 다이아가 나옵니다. 대체 왜 당근씨앗에서 다이아가 자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안녕하세요. 야, 생각해보니까 저기 있는 다이아랑 뭐 저기 있는 에메랄드 이런 것만 먹어도 되는 거잖아. 럭키블럭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잠깐만요 선생님들. 야, 저거 잡아라. 스피릿캐쳐 잡아 저거.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그럼 나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를 먹고 나서 여기다 버려. 책. 오케이, 완벽해. 이러면 규칙 어긴 거 아니잖아. 이거는 먹어. 야, 저거 뒤에 막아놔가지고 튕겨가지고 떨어졌잖아. 저거 뭐야. 남은 다이아 8개, 남은 팀원 없음. 나 혼자야 망게임이야 이거. 잠깐만, 이게 원래 농부가 에메랄드가 나오는 씨앗이 있긴 하거든요. 에메랄드용 씨앗이 있긴 한데, 예, 그거 재료가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만들려면은, 잠깐만요 형님들. 야, 기지 뺏겼어. 잠깐만, 나쁜 것들아 도망가. 야, 이번 판 제발 우리 팀 제발 먼저 죽지 마마. 죽어라 이 거머리야. 잘라주고 럭키블럭 제발. 아주 좋았어. 야, 여기서 낚시자가 나온다고? 야, 이거 농부 말고 어부아라는 신에 계신가? 역시 어부가 짱인가? 일단은 그래도 럭키블럭에서 나온 거니까 써도 되겠지? 오케이, 이걸로 이제 자원을 빨리 모으는 거야. 제발 잭팟 한 번만. 아니야. 아니야, 회색 말고. 오케이, 다이아 제 겁니다. 자, 다이아 땅 낚아주고 바로 업그레이드.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11월 11일이 동업인의 날이 아니라 어업인의 날 같아. 갑자기 여기서 어부가 뜬다고? 오케이, 흑요석 방어. 내 눈! 잠깐만요. 야, 잘못 설치했다. 야, 설치를 이걸 잘못했어. 잠깐만, 다시 깨 이거, 다시 깨. 네, 여러분들, 11월 11일 오늘은 어업인의 날입니다. 누구였어요? 야, 우리 팀에 관심이 없어. 야, 누가 들어왔잖아. 잠깐만, 야, 지금 뭐야 저거. 쏘지 마세요. 나는 연구팀 직원인 뚝배기. 야, 우리 팀, 야, 우리 팀 뭐해, 낚시한다. 잠깐만, 야, 앞에 터지고 있는데. 야, 뭐야. 야, 안 된다, 농산물 다 터진다. 안 된다, 농업인의 날이다. 안 된다. 죽었어. 이제 여러분들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빌리면 그냥 답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 옆집 나와. 야, 다 일로와. 야, 덤벼. Hello guys, welcome to my Minecraft stream. 뭐였지? 얘네는 왜 내가 침대 캐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얘들아, 얘들아, 너네 침대. 야, 게임 수준 진짜. 얘들아, 너네 침대 캔다. 나 지금 캐고 있다. 얘들아, 나 지금 너네 침대 캐고 있다. 나 블루 설치하는 거 보이냐? 나 빨강 팀이다. 어림도 없다. 얘들아, 관심 좀 줘. 반동이다. 뚝배기. 드디어 관심을 주는군. 같은 팀원들이 그냥 보통 저래. 그냥 옆에 대놓고 있는데 몰라. 이러니까 약간 좀 팀 차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제 겁니다. 뭐야, 깼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만 남은 거지. 야, 잠깐, 농부라고 굳이 팀대를 깨지 말라는 법 없었잖아. 오케이, 바로 간다. 도끼랑 TNT랑 양털이랑 전부 사고 바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이 친구들 지금 대놓고 있는데 모르죠? 대놓고 있는데 지금 1도 신경 안 쓰죠 지금? 이것은 수류탄이요! 얘들아, 너네 집에 TNT 깠다. 얘들아, 너네 집에 TNT 깠다. 너네 안 오면 침대 터진다. 얘들 다 어디 갔어? 뚝배기! 뭐였지? 얘는 또 몰랐어 근데. 와, 농부를 소방 캐리? 정말 대단해. 라고 하기에는 방금은 내 농부가 아니었죠. 농부를 그냥 안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거든? 오늘 농업인의 날인데 이거 농부 안 쓰면 되나? 안녕. 안녕 친구. 야, 한 발에 43대. 잠깐만. 와, 뭐야 이거.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안 되겠어, 두 대, 세 대. 오케이, 제이. 야, 이거 그냥 농부를 안 쓰는 게 훨씬 좋잖아. 이게 뭐야. 자, 이번 판은 진짜 제대로 농부 써서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농부랑 생성기 둘 중 하나만 써도 상관없긴 한데 게임이 너무 쉬워져. 자, 일단은 바로 당근 씨앗 구매. 야, 근데 이거 모래에서 당근을 키울 수가 있나? 야, 키울 수 있네요. 이런 현실성 없는 게임 같으니라고. 자, 지나다니면서 이런 에메랄드 어차피 다 먹으면 안 되니까는 먹고 바로 버려. 체!
바라바라밤바밤바밤바밤바 어 연박사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2분인데요? 선생님 선생님 제발 우리 기집애 오지 마세요.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제발 그렇지 오케이 이것 에메랄드 이거 사람 잡아서 얻은 에메랄드는 써도 되겠지? 야 나한테 에메랄드를 오우야 암살 잠깐만요 선생님 자 잠시 암살 시도가 있었어 오하하하 안녕하세요 야 이거 갑옷이 잠깐만 쪼꼬매졌어 뭐야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건 살짝 버그 아닌가? 난 못 지나간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참아 순간 빨리 나와 거기 왜 들어가 있어 왜 들어가 있어 빨리 나와 제발 럭키블럭에서 좋은 거 이거는 뭐더라? 빨기짱 안돼 야 거인돼서 잠깐만 야 이거 시야가 높아져가지고 백스업 이거 렉이 조금 너무 심한데요? 못 지나간다 오 뭐야 텔레포트 잠깐만 선생님들 선생님들 지나갈게요 지나갈 지나갈 잠깐만요 지나가고 싶어요 이거 야 우리 집 우리 집 막아 잘못 이건 그냥 내가 봤을 때 개발자가 그냥 웃기라고 만들어온 게 아닐까 야 레블에다가 그린리퍼는 대체 뭔 조합이야 저거 또 어떻게 이기지? 저걸 이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최후의 수단이다 요걸로 만약에 껴서 죽게 할 수 있다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나 먹어라 제 목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한 명을 잡고 가야 된다 야 내가 이 킹왕짱 무기로 한 명을 잡고 간다 진짜 이거나 먹어 아니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11일 농어린 날을 기념해서 한번 농부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그냥 내가 봤을 때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부 너무 안 좋아 이거 버프 좀 해줘 이거